사실 어제 제가 이 헬파에서 나오는 그 바이퍼라는 바텀 피드 무화기를 받았습니다. 어제 코튼으로 세팅을 해봤고요. 저녁 늦게 메쉬로 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. 뭐 아시다시피 밑에 배터리 통은 SVA에서 나오는 배터리 통이고 바텀 피드고요. 마감도 좋고 좋습니다. 지금 버터넛 주스가 들어가 있고요. 보시면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밑에 이 누르면 여기 이 공병을 누르면 이쪽으로 해서 여기로 이쪽으로 주스가 유입되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게 헬파이어 뭐 믿고 사는 헬파이어라 마감도 너무 좋고요. 맛도 아주 좋더라고요. 특히 이렇게 유메시로 했을 때 맛이 너무 좋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일단 펌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펌핑을 하면 이게 주스가 올라오는 게 보일 겁니다.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주스 올라오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칸타라고 밑에 주스가 올라오는 구멍하고 거리가 먼데도 잘 머금고 있는 게 유메쉬로 메쉬의 끝부분이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원활하게 공급이 되더라고요. 이렇게 뽑아 올려주신 다음에 바위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높이어도 괜찮습니다. 괜찮은데 높이어보다 훨씬 좋습니다. 이 바이퍼가 훨씬 좋고 코튼보다 이 메쉬 세팅이 맛이 특히 제 입맛에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혹시나 바이퍼를 구매하신 분이 있으시면 요렇게 요 메쉬로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. 이게 28게이지 칸탈이고요. 325 메쉬입니다. 0.6에서 7.5로 나옵니다. 맛이 아주 진하게 올라옵니다. 정말 진하게 올라옵니다. 강추합니다. 강추. 이상입니다.